당진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인사회계 전문 리더 양성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ITQ 엑셀이나 전산회계 같은 회계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인사회계 전문 리더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직자사에서 매월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혈 행사는 당진 문예의 전당과 당진 시청에서 진행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2021년 국제안전도시 시민참여사업을 공모합니다. 모집은 교통안전, 범죄폭력예방, 자살예방 등 9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모집하는데요. 안전도시 당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용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를 지원하는데요. 평소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과 불편함을 느낀 시민이라면 이번 사업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청소년을 위한 무상교통카드 알고 계신가요? 무상교통카드는 당진시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고 1일 3회까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진 무상교통카드로 당진의 대중교통을 더 자유롭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